네, 직접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짜 종이 엄청 많다. 역시 카메라가 와. 둘, 셋. 오, 카메라. 제가 MBC 입사했잖아요. 어제 처음 월급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어영진 너가 쓰는 거니? 제가 꽃등 심사 드릴게요. 아, 안 그래도 되는데 왜? 안 그래도 우리 영경이야. 아, 근데 나, 바로 앞에 나가야 그래, 되는데 그래, 지금 밖에 비 오와가지고 혹시 우산 갖고 오셨어요? 우산? 우산 쓰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나 정신머리 봐봐. 왜요? 택시에 두고 왔어. 우산? 아, 엄마는요? 아, 우산 식당에 두고 왔던가 가면서 우산을 내가 택시는 너, 아닌 것 같은데. 있었는데? 있었는데? 아니야, 식당 같은데. 난 안 갔다 왔니? 이모는 없어요? 난 우산 안 가지고 나왔어. 뭐 카드 하나 사지 뭐. 아유, 안 갖고 오신 거예요? 난 안 가지고 나왔어. 영경이 잘하고 있지? 아, 네, 저 어떡해.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예.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아유, 다들 분위기시네요. 네, 네. 오늘 저녁 먹을 건데 네. 같이 가슈. 혹시 비가 많이 와요. 실내에서 드시죠. 이쪽으로 비? 앉으세요. 예, 비가 많이 와요. 어떡하냐. 예,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우산을, 우산을 어디다 놓을까? 난 안 가지고 나왔어. 저희 엄마와 이모가 우산을 어디에 둔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세 분이 약간 좀 이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와 건망증의 가장 큰 차이는 건망증은 힌트를 줬을 때 아, 우산 어디다 놓고 왔어요? 이랬을 때 아, 내가 택시에 놓고 왔지 이렇게 기억이 나면 건망증이고요. 내가 언제 우산 갖고 왔어? 이렇게 기억이 전혀 안 나면 그건 이제 치매입니다. 그래서 김미숙 씨는 건망증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안문현 씨 같은 경우는 우산을 가지고 온 건 기억이 나는데 어디다 뒀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건망증보다는 훨씬 더 상태가 심하게 뇌가 손상되는 예비 치매, 치매의 씨앗이 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비 치매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몇 가지를 좋아요. 설명드려요. 네, 네, 좋아요. 네, 예방하기 위한 방법 조금 설명드리려고 네. 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가족의 기념일이나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고 계시는 네.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당연하죠. 앞으로는 이제 네. 가족의 기념일이나 전화번호 정도는 좀 외우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약물을 복용하시고 난 다음에 달력에다가 좀 표시를 하시는 습관을 조금 들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세 번째는 또 뭐냐면요. 스트레스 해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시면서 노래 박자에 맞춰가지고 박수를 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